갈게요. 자, 20페이지 인간거주와 자연환경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 거에는 답이 있어가지고 답을 물어보면 말씀해주세요. 인간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아니에요. 일단은 자, 이거 사람이 만든 거야? 아니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죠? 이거는 사람이 만들 것 같지가 않아. 토양은 문화 사람이 만들었죠. 통신 역사를 사람이 만든 거고요. 인문환경에 해당되고요. 지형, 기후, 식생, 토양이 바로 자연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연환경은 답은 2번이죠. 지형, 기후, 식생, 토양.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똑같죠? 자연환경. 거주 지역 선정에 많은 영향을 줘요. 기후, 지형, 식생, 토양.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이딴 건 시험 문제에 출제가 그냥 됩니다. 기후를 쓰라고 그랬어요. 기후 우리가 배운 거 열대, 온대, 한대, 냉대, 그 다음에 건조기후, 그 다음에 고산기후 따로 배웠어요. 두 가지를. 그죠? 보면은 온도 빨간 거를 볼게요. 1년 내내 어때요? 1년 내내 기온이 13, 14도에 그냥 쫙. 이런 기후가 어딨어? 딱 하나밖에 없어. 그치? 다른 거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1년 내내 십몇 도 이런 게 어딨어? 겨울에도 십몇 도, 13, 14도, 여름에도 14도. 이건 적도 부근의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에요. 열대 기후가 나타나, 밑에 동네는 열대 기후지만 고산 지역에서는 온화한 뭐라고? 뭐가 나타나요? 이것도 몰라? 그죠. 고산기후 쓰세요. 고산기후는 100m당 얼만큼씩 낮아진다고요? 저번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 한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어디에서 나왔었지? 어디에서 나왔었죠? 38페이지에서 한번 가르쳐 줬어요. 열대의 피서지. 어디? 심나 하면서. 필리핀의 바기오 심나 하면서 원장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100m 올라갈 때마다 0.5에서 0.6 낮아져요. 그죠? 심나랑 바기오드 어디예요? 고산기후예요. 알았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잊지 말아요. 실전이에요, 실전. 우리는 고산기후예요. 적도 부근의 저지대는 일단 뭐예요? 되게 더워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3000, 4000m면 얼마큼? 야, 0.5도 100m당. 그러면 500m면 5도? 아, 1000m는 5도? 2000m면 10도? 그지? 야, 밑에 한30몇도될거 아니냐, 그지? 20도도 짜증나잖아. 이왕 올라가는 김에 3000m 채우면 15도 딱 떨어뜨리고 4000m 딱 자기가 15도에서 살 건지 정해가지고 올라가서 살면 되겠지? 그게 바로 3, 4000이야, 3, 4000. 계산해보면. 그죠?
여기에는 연중, 연중 온화한 고산 기후가 나타나요. 이런 단어 좀 쓰도록 하자. 그다음에 발표를 했네요. 다양한 기후 지역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옳은 내용. 적도 부근에서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겠죠. 당연한 거죠. 건조 기후 지역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절대 많지 않죠. 증발량이 더 많아요. 증발량이. 얘는 틀렸어요. 냉대 기후 지역은 연교차가 매우 큰가요? 한대 기후 지역은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있나요? 있죠. 냉대 기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연교차가 크다라는 말 거의 여기서밖에 안 써. 알았죠? 알았죠?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아, 이거 아니죠? 냉대 기후가 타이가죠? 그죠? 답은 가다. 가다. 이게 맞아요. 타이가는 타이가라고 불리우는 침엽수림은 냉대 기후에 있어요. 그리고 건조 지역은 증발량이 많아요. 그죠? 세계 기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적도 주변에는 사막이 나타나나요? 사막이 나타나는데 우리 배웠잖아요. 세 가지. 뭐 이사시 뭐 북해기선 좀 위에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건조기후. 여기 남북이 231대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건조기후 인간 거주에 불리한 뭐 이런 거에서 나왔었잖아요. 건조지역 나왔잖아요. 대륙의 내륙 지역, 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 남북 회기선 부근 또는 위도 20, 30도 사이, 그지? 여기야, 적도가 아니야. 외워. 이건 틀리는 말이었어요. 이거는 틀리는 말이다. 적도 주변 아니다. 알았죠? 중위도 지역에서는 주로 열대기후가 절대 안 나타나죠. 저위도겠죠, 저위도. 그죠? 맞아? 남북이 20, 30도 여기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절대 안 많죠. 바뀌었죠. 그죠? 건조기후가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맞아? 맞아? 고위도로 갈수록 냉대와 한대가 나죠. 답은 4번이네요. 툰드라 기후와 빙설 기후, 온대 기후. 아, 온대 기후는 뭐였죠? 세 가지. 아니, 온대 기후의 종류. 세 가지. 한달 하나도 올라? 아니, 종류, 종류. 아니. 지, 서, 무슨, 개,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나 진짜, 그치. 아, 나 돌아버리겠네. 아우, 깝깝해. 씨. 오, 지, 서, 개. 온대계절풍, 지중해성 기후, 서안 해양성 기후, 온대기후는 3개예요. 한 대는 툰드라, 빙설 2개예요. 건조는 사막, 스텝, 열대는 열대우림, 열대사바나 2개. 너네 지금 몇점 맞으려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온대기후 지역이
툰두라랑 빙설이야? 한 대? 그치? 한 대죠? 그 다음에 봅시다. 연강 수량 500 미만이다. 이것만 보면 뭐예요? 뭐야? 뭐야? 건조 기후 500 미만이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사막이랑 초원이야. 건조 기후를 위 지역에서 찾으면 여거지? 그지? 오스트레일리아 가운데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그지? 여기도 그지? 삐, 그죠? 에휴. 바르게 연결한 것은 A. 인간 생활에 적합한 기후. A가 뭐다냐? 빨간 거. 여기 인간 생활에 적합하냐? 이거 완전 열대지. 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그지? 저것도 쫙 지나가죠? 브라질. 그지? 브라질. 적합한 기후는 아니에요. B. 1년 내내 기온이 높아 밀림이 발달해 열대 우림이잖아요. 그죠? B가 뭐예요? B. 이거 건조 기후죠? 절대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겨울이 축구길며 침엽수림. 뭐예요? 침엽수림 하면 타이가 있는 데가 어디? 응? 냉대. 냉대.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나무. 타이가 뽀로로가 사는 마을 요런 나무들 많이 있는데. 활엽수. 아, 이놈의 새끼들.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재밌냐? 타이가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타이가 이거잖아. 아이가 뛰고 이게 아니라 이게 호수가 착 있고. 이런 거, 그치? 타이가. 이거야, 내가 원하던 사진이, 타이가. 알겠냐? 뽀로로가 사는 마을, 여기 눈이 차 오면, 그치? 타이가. 무슨 기후? 냉대. 1년 내내, 뭐야? 시? 시가. 여기가 그럴 리가, 그지? 그렇지는 않겠죠.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는 뭐야? 1년 내내는 뭐야? 봄과 같은 날씨 어디야? 무슨 기후? 고산 기후 1년 내내. 1년 내내가 이게 뒤 파란 거 어디 있어? 이거? 이 절대 아니지. 그지? 그럴 리가 이건 아니지. 가장 따뜻한 달에도 평균 기온이 10도씨 미만이야. 뭐야? 이게 뭐야?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기후야, 저거? 한대기요? 맞아요. 맞아요, 한대기.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이 10도씨. 그리고 온대기후는 가장 추운 날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상. 평균 기온이. 그게 온대. 답은 2? 5번인가? 5죠? 2예요. 2가 한 대겠지? 맨 위에 있는 거. 그지? 맨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냉대기후 지역은 기온이 뭐가 커? 이거랑 이거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건데. 기온의 뭐? 연, 연교차. 뭐라고 불리는 침엽스림? 타이, 가, 타이가. 다음과 관계 깊은 산맥, 신생대. 답은? 답은? 아, 나 실망이에요. 5번이 맞았다라는 게. 진짜 미치겠다. 자, 여기서 형광펜으로 칠한 놈. 야, 여기 봐봐. 형광펜으로 칠한 놈. 봐, 이 환태평양에 있는 우리 이거 알프스 히말라야 높잖아. 여기 한 줄에 로키 안데스 이게 신기조산 신기스콕산지예요. 그리고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건 고기예요. 우랄 스칸디나비아 산맥, 아틀라스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정확한 위치도 외워야 되고, 아까 시험 문제가 저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알았냐? 외워야 되는 일아. 자, 그 다음에. 자,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평야 지역은 농경 목축에 유리해, 교통도 편리해, 하천 주변은. 지하 자원이 풍부할 리가 있나? 이? 하천 주변에 무슨 나무가 그거 왜 뜯어? 뜯어. 비옥한 토양 형성이 되죠? 하천 주변 각종 용수 공급에 유리하죠? 들으네요, 답은. 하천 지역은 각종 용수를 공급하기가 쉽고 하천의 범람으로 비옥한 토양이 형성된다. 농경에 유리하다. 야, 너도 그거 만지지 마. 뛰지 마. 그거 보지 마. 여기나 봐. 21조. 비라고 미안해. 자, 미국의 지형과 인구 분포다. 빨간 점이 사람 많이 사는 데야. 여기에 많이 살고, 여기에 좀 사네. 이게 해안가인가요? 맞아? 그리고 이 평야에 있는 데 살고, 강가, 호, 이 오대오, 그지? 주변에 살고 그러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국토의 인구가 절대 골고루 아니죠. 호수나 하천이나 거기에 희박하지 않죠. 해안 지역에 인구가 많죠. 이게 답이네요, 일단. 아, 이 반대네. 이거 틀렸네. 내륙 지역이 아니죠. 틀렸어. 미안해. 평야가 발달한 동부 지역에 이게 딱 잘라서 이쪽이 서부고 동부면 어디에 더 많어? 동부에 많지? 그죠? 평야가 발달한 동부지요. 여기가 평야잖아. 여기는 평야가 아니에요. 산맥도 있고. 답은 4번이네요. 험준한 산맥이 발달한 곳을 따라 많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죠. 사 하나도 없네. 미국 서부에는 싱기스콕 산지인 로키 산맥이 분포하고 동부에는 고기스콕 산지인 에팔레치아 산맥이 분포한다. 따라서 높고 험준한 산맥과 고원이 있는 서부 지역보다는 동부의 해안 지역과 동부의 평야를 따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요. 자, 이 지역에 인구가 많이 거주한다. 사람들은 내륙 지역보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이 지역이 뭐예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역이 뭐예요? 무슨 지역? 해안 지역.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바다로부터 100km 이내. 우리 바닷가에 살잖아. 그지? 서울에 있다가 인천에 딱 와봐. 짠 냄새나 확 나. 살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원장님은 고향이 여기야. 여기서 태어났다고. 태어났으니까. 바다였지. 언제 바로 바닷가. 바로 바닷가. 저기. 걸어서 2, 3km 이내에 살았어. 왜? 진짜 언제 원주민이? 응? 원장님이 지도를 보여줄게요. 뭐 그거를 몰랐단 말이야? 이건 개인적인 거라서 이거 꺼야 될것 같아.